안녕하세요. 이곳은 BC주에 있는 키킹홀스 캠핑그라운드입니다. 아주 좋은 시설로 강추하고 싶은 곳이라서 저희도 매년 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캠핑 1박하고 맛난 아침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산책도 할겸 해서 나왔는데요. 캠프사이트 주변 환경과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캠핑장 함께 둘러보시고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완전 이게 무슨 물이야 이게 도대체? 밀크? 밀크쉐이크? 어? 밀크쉐이크야? 아, 그라시아 빙하가 녹아서 또 이렇게 석회가 또 섞인 물이라 이렇게 또 뽀예요. 우유 빛깔이죠? 위에를 보여드리면 저 마운틴 보이고 멋있다. 물살도 굉장히 세다, 그지? 한폭의 스모카 같아, 진짜. 오. 저 위에 산자락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와, 저기 파란 하늘이면 정말 아주 웅장하고 굉장히 멋있는 뷰인데, 너무 아쉽다, 그지? 저곳은 지금 화장실과 샤워장, 또저 안에 또 핸드폰 충전하는 모든 그런 시설이 또 새롭게 작년에 완공된 건물이고요. 올해 처음으로 이용하는데요. 이렇게 또 샤워장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양쪽에. 한번 열고 들어가 보면 이렇게 옷걸이 있고 또 이렇게. 작년에 왔을 때이 샤워장 시설 이용을 못 했거든요. 근데 샤워장 너무 깨끗하고 이렇게 여기 지금 더운 물도 너무 잘 나오고 뜨거운 물도 잘 나오고 지금 남편이랑 들어와서 지금 영상 때문에 같이 들어왔는데 너무 좋네요. 한번 누르면 꺼진다고 와, 이거 정말 따뜻하다, 자기야. 개운하게 샤워도 하고. 와, 시설 완전 아주 너무 좋은데요. 휴대폰 충전하는 것도 이렇게 다 비치되어 있고. 완전 시설 끝내주는 캠핑그라운드. 여러분들 많이 놀러 오세요. 이곳은 이제 푸드 스토리지인데요. 캠프사이트에서는 음식물을 테이블에 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차에나 이런 데 넣어놓을 수 없는 건 이렇게 푸드 스토리지 여기에다가 넣어놓고 또 이제 꺼내가고 한답니다. 괜찮다, 그지? 저 위에 루프탑 저기 자는 거지. 이쪽은 물가 쪽인데 계곡물이 흐르는 것처럼 되게 아늑하고. 근데 잘땐좀 시끄러울 것 같아요. 좋다, 여기도 사이트, 그지? 괜찮네. 오케이. 여기도. 근데 여기 너무 시끄러울 것 같은데, 그치? 한 10불 정도 되면 원하는 만큼 장작을 갖다가 뭐 밤새 피울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요번에 캠핑은 그걸 못해서 너무 아쉬운 캠핑 중에 하나였어요. 날씨가 이런 줄 모르고 왔거든요, 저희도. 이 파이어맨이 언제 거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번 주 익스트림으로 굉장히 아주 레드. 정말 너무 아쉬운. 저희 머물렀던 캠프사이트도 좋은데 여기도 캠프사이트 너무 좋네요. 저 앞쪽엔 트레일러 캠프사이트고 와, 트레일러도 엄청 왔다, 자기야. 많이 들어와 있네. 최고다, 최고, 완전히. 야, 저희 지금 이게 9시 반? 10시 정도 됐는데요. 아침 10시 정도 됐는데, 지금 다들 아침 준비하고, 다들 지금 떠날 준비도 하고, 엄청 많이들 오셨네요. 와, 좋다, 여기. 어머, 너무 이쁘다. 여기 종류별로 트레일러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네요. 저희 남편이 요즘 관심이 많아가지고. 구경하는 재미 또 빼놓을 수 없죠. 오, 멋있다. 좋은데? 이렇게 루프탑만. 괜찮네. 풀 훅업 되는 게 아니고, 뭐, 지금 전기나 여러 가지 그런 걸 물이나 이용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드라이 캠핑장인 것 같아요.
캠핑 사이트도 너무 좋네요. 뒤에는 극장이긴 한데, 아, 좀 이따 극장 보여드릴게요. 아,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캠핑그라운드 와서 둘러보는 이유는 또 사이트마다 분위기랑, 아, 편의시설이랑 이런 게 또 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기 때문에 쭉 한번 둘러보고 몇 번에 어느 사이트가 좋은지도 한번 점검도 해볼 겸 이렇게 둘러본답니다. 또 이런 재미가 쏠쏠해요. 어젯밤에 여기서 이제 재미난 스토리로 공연도 하고 올 수 있냐고 물어보러 또 이렇게 오기도 했는데, 여기 실내가 아니라 또 이렇게 그죠? 실외에서 또, 어제 와볼 걸 그랬다. 조금 아쉽네요. 밥 먹고 또 노느라 안 와봤는데, 아, 좋다, 그지? 아, 와볼 걸 그랬다, 그지, 여기. 아쉽네. 무슨 내용으로 했을지. 다음에 와봐야겠어요. 화석도 있네. 그니까. 어디에 있냐는 거야. 아, 또 여기 이렇게, 아, 극장에, 아, 요일별로 이렇게 또 프로그램이 있네요. 이른 아침인데도 아이들 지금 놀이터에 나와서 놀고 있고요. 그 옆에는 쉘터, 바베큐나 대가족 모임이 있을 때 저 쉘터에서 또 모임도 갖기도 하고, 이나 캔, 또 물병 같은 거 재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고요. 보다. 어? 그러니까. 그러게. 하고. 완전 좋다. 이거 완전. 좀 더 입어야 되겠다, 자기. 완전 이렇게 놓고, 여러 번. 안 태워서 다 넣으면 돼. 이게 놓고 또. 맛있겠다. 오늘 진짜 맛있어 보인다. 빨리 먹자. 엄마 기다리세요. 맛있게 왜 이렇게 하니까. 그 불이 앞쪽이 센가 봐, 그지? 가운데. 자기야, 저쪽 그게 타. 메인이 고기잖아, 또. 자기 선글라스 좀 빼면 딱인데 정말. 이거 안 돼. 아, 물 진짜 많다. 이거 S20. 오! 이야, 끝냈다. 다 카메라를 들고 앞으로. 앞으로. 이야, 끝내준다, 정말. 이거 어떻게. 이야, 이렇게 물이 많은 적이 없었는데, 정말 물이 많네요. 와, 정말. 와, 시원시원. 바로 가면서 미스트가 그대로 전해진답니다. 아, 피부도 좋아져요. 너무 시원하고. 이야, 진짜 끝내준다. 오, 이게 무슨. 어머. 어우, 춥다, 추워.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와. 하죠. 저희 밑에, sorry. 저 밑에를 보여드리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지금 바람도 많이 불고, 저 그래도 굉장히 멋진 뷰인데, 좀 안타까워요. 나 머리 완전 망쳤어. 이거 완전 샤워다 샤워. 어떡해. 샤워했어. 이곳은 요호 내셔널 파크 BC에 있는 국립공원인데요. 저희 지금 타카카오 폴스 왔는데 굉장히 트레일이 많은데요.
하이킹 트레일이 굉장히 많네요. 오늘 또 이렇게 스모크가 이렇게 또 심할 줄 모르고 저희가 왔는데 사람들도 많고 지금 뷰는 아주 끝내주네요. 제가 지금 이 브릿지 가운데서 라츠를 중심으로 한번 서라운드 뷰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멋지다. 우리도 얼른 여기서 타야 되는데. 다 이 사람들이 모델이야, 그치? 너무 이쁘다. 아.